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분석해봅니다.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.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.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. 27일 방한 일정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박 3일 동안 대통령 만나고 한경화 외무장관 그리고 또 여권 인사들도 두루 만나는 좀 이례적이다. 광폭 행보를 보였다.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. 상당히 그 폭넓은 그 면담이 있었고요. 네. 1차적으로는 뭐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. 네. 또 대통령을 만난 것도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고. 근데 그 외에 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거 그리고 홍익표 의원, 윤건영 의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의 주요 특히 이제 외교와 관련된 주요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만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만났고요. 네. 또 거기에다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만났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고 가서 상당히 이제 여권 내에 그 외교와 관련된 주요 실세들은 주요 다 실세들을 많이 만나고 간 그런 2박 3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단순히 친분을 쌓으려고 그렇게 만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광폭 행보라고 평가받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향후에 무언가 깜짝 뭐가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는데 왜 이번에 왔다고 봐요? 글쎄 뭐 깜짝 발표는 잘 모르겠고요. 예. 크게 그 한국을 찾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안보 차원하고 이제 경제적 차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미국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할 예정인데, 네. 예,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유대 속에서 이제 세계 문제를 다뤄나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제 강하게 내비치고 있죠. 네. 중국과의 관계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동맹국들과 이제 대우를 함께 형성하면서 가겠다라는 이제 의지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그러한 미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한국이 네. 그 미국이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반중국의 그런 전선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좀 견제하는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.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특히 미국이 지금까지 그 디커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가 그 적어도 이제 글로벌한 공급망 사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중첩이 되고 있는 네네.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분리하겠다라는 지금 움직임을 그동안 쭉 보여왔거든요. 앞으로도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예. 이게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국내적인 그 공급망 그리고 국외적인 대외적인 공급망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지금 형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중국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지금 그 필요한 게 있거든요.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어느 정도 많이 발달을 돼 있다고 그러지만 스스로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네. 반도체와 같은 그런 첨단 부품을 조달하는 문제 등도 있고요.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나 또 일본과 같은 나라로부터의 그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면서 그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미국의 디커플링 추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 올 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올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왕이 부장 얘기도 그랬고 또 우리 외교부 보도자료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는 네. 그 얘기는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안정돼서 이제 여건이 갖춰지면 뭐 올 수 있겠다라는
얘기들이 좀 뭐 외교부 보도자료 그리고 왕이 부장 얘기에도 좀 나왔는데요. 글쎄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 안정이 될지는 지금 뭐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뭐 지금 완전히 언제가 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뭐 빠르면은 내년 뭐 하반기 정도 상반 그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된 뭐 하반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좀 그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좀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네.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외에 변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. 그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 주석의 이제 그 국내외적인 그런 일정들이 또 있을 거고요. 또 한국만 꼭 집어갖고 올 건지 아니면은 그 한국을 방문하는 김에 다른 나라들과 또 연결을 해서 이제 이제 그 순방 일정을 짤 건지 네, 네. 또 이런 게 이제 외교 차원에서 아마 고려가 될 거고 또 그 한반도 관련해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그 중국이 이어가고자 할 건지 또 그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내년에 이제 1월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할 텐데요. 이러한 문제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면서 네. 방한 계획도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이제 외교적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을 챙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도 이제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연결고리가 좀 있겠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히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단순히 그냥 그 미 중간의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 속에서 좀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한미 동맹과 이제 그 미일 동맹이 좀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이 좀 있고요. 이것이 뭐 불만이라고 보다는 하여튼 좀 거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거고 네.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그 취약한 그 링크가 되는 건데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한국, 미국, 일본이 3자 간의 그 좀 긴밀한 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측면,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희망사항입니다. 아주 지속적인 희망사항인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맹들 간의 그 대우를 굳건히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이미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. 한일 관계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선 한미일 관계가 조금 더 종합적 뭐랄까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이 그. 이미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은 2017년도 10월에 우리가 이제 그 국회 외통위에서 그 소위 말하는 산불 선언이라는 걸 이제 했습니다. 그 산불 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. 한미일 관계가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. 뭐 이런 약속이 있었거든요. 그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희망하는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의 행정부가 한미일 관계를 거의 이제 동맹 수준으로 삼각 동맹 수준으로 만약에 격상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할 거다.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방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그 견제하기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는 기울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둘러싼 외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. 이번에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 이후에 중국 외교부에서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. 한국과 외교 안보 2+2 대화에 나설 것이다. 그런데 이게 우리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없다고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뭐예요? 네, 2+2라는 것은 보통 그 외교와 안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. 그러니까 네. 그 우리나라에서 그 외교 담당 그리고 그 국방 담당 보통은 이제 장관급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 이제 외교 담당, 이제 국방 담당 이렇게 해서 네 명의 그 장관급
인사들이 만나서 종합적인 그 대화를 나누는. 그럼 우리로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그 2에 해당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 플러스 2 대화를 하면 그렇게 이제 장관급에서 하는데요. 그 한중 외교안보 대화라는 건 좀 독특합니다. 이게 2013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데요. 그 한국과 그 중국 간의 4대 전략 대화라는 것을 하자라고 네. 이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장하고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이제 대화를 하고요. 두 번째가 바로 이 외교안보 대화 2 플러스 2로 하는데, 그 뒤로 한중 간의 외교안보 대화는 두 번 열렸는데, 이건 국장급, 외교부 국장급 선에서 이제 열렸습니다. 외교부 국장급, 이제 국방부 국장급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국책연구기관 간의 이제 대화, 그리고 네 번째가 정당 간의 정책 대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,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외교안보 대화죠. 네. 이거를 이제 재개하자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좀,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2 플러스 2 하면은 그 장관급으로 하는 거군요. 거기다가 한 명의 장관이 아니라 두 명의 장관, 외교안보와 관련된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굉장히 긴밀한 그 파트너들 간에 뭐 동맹 내지는 동맹에 준하는 그 파트너들 간에 이루어집니다.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해왔고요. 이것도 지금 2016년까지 하고서 지금 그 뒤로 개최가 안 되고 있고요. 우리가 호주하고 2 플러스 2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미국도 이것을 지금 몇 나라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. 뭐 미국은 지금 우리하고 돼 있고 일본, 호주, 인도 뭐 이 정도하고만 지금 이 2 플러스 2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간에 전략적인 그야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. 봅니다. 중국이 이번에 그 외교안보 대화를 이제 재개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기존의 이제 국장급 대화를 이제 다시 살리자라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시점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이제 강화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중 간의 그 2 플러스 2를 다시 살리자라는 것을 제의한 배경이 아마도 한중 간의 그 협력을 안보 차원에서도 외교 안보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으로 쏠려가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런 그 견제구의 성격이 아니었나 이런 네.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근데 왜 우리 보도자료에 있는 게 빠졌을까요?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게 아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아니면은 좀 그 협의가 완전히 덜 됐거나 덜 됐고 일방적일 수 있다. 네, 또는 덜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뭐 완전히 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안 냈을 수도 있고요. 뭐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아직 그 뭐 미국과의 새로운 행정부와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하는 것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논의 중인 상태 또는 모색 중인 상태에 있을 텐데요. 그 전에 중국과 2 플러스 2 뭐 국장급이기는 합니다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뭐 글쎄 눈치를 좀 보이는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알겠습니다. 표현을 보면은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. 어찌든 둘 다. 그 전략적 동반자 뭐 협력 동반자의 관계가 우리가 뭐 몇 나라 더 있습니다. 근데 그 이게 뭐 냉전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중국에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중요시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 붙이는 일종의 수사처럼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굉장히 높은 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네. 이게 뭐 이렇게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뭐고 하나 더 내려가면 뭐고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.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게 또 상당히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니, 물론입니다. 우리 입장은 그 미국과는 뭐 그 동맹 관계로서 그야말로 최고의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소득도 상당히 있고요. 또 필요도 있습니다. 그 경제적인 관계도 물론 있지만은 그 한반도 평화 또 대북 그 북핵 문제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입장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
배제한 채 또는 도외시한 채 우리 외교를 외교 주요 아젠다를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죠. 그런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그 어느 정도의 그 관계 설정은 늘 필요한 그 과제고요.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그 파트너입니다만 이 관계가 그 양자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그 험악해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네. 그 외교 입지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죠. 마지막으로 북한 상황 짧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이 해외 공간에 미국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.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. 이렇게 단속 하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. 이건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세요? 지금 미국 신행정부가 이제 취입을 들어서게 돼 있는데 아직 북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. 물론입니다. 물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와 뭐 기존의 그 미국 행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관계를 그랬죠. 맺었기 네. 때문에 그대로 지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. 그렇지만 그 이미 뭐 그것은 그 돌릴 수 없는 그 사실이 되어버렸고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일단은 좀 자세히 좀 보면서 네.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외교전쟁 지금까지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